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북한 붕괴가 현실이 되면 무엇부터 할까라는 문제를 제가 주제로 정했습니다. 4월 4일자 방송인가요? 제가 이 주제 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월 5일날 방송이 바로 북한을 쪽으로 스스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북한 무기 7가지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올렸고, 오늘 주제가 솔직히 생각보다 제일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동부원 사고를 칠까봐.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의문, 이런 생각들을 저는 솔직히 그냥 갖고 있기 싫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전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문가들이 보시는 시각보다도 저는 전 북한군 장교로서 탈북민으로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비교해 볼때 이런 우려심도 전문가분들이 모르셨다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인 분들이 모르셨다면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준비나 이런 것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가 북한 스스로의 내부 반란이나 외부의 유입이나 어떤 외부 압력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붕괴되거나 그 정부의 존재 사실이 사라진다 라는 걸 가정했을 때입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이 우리 지금 현재 대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처럼 뭔가는 지원만 해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오래된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통일이라는 문제를 먼저 말할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무작정 모든 걸다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 좀 해달라고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그 문제 제일 첫째가 저는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의 문제는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 와서 알고 내가 충격받았던 영상을 올리는데 제목이 별로 재미없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그냥 꼭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저와 같은 그런 북한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꼴통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 더 있습니다. 그 사례 저를 말고 또 다른 사례를 말한다면 제가 누구를 또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탈북민들 보십시오. 탈북민들 현재 한국에 3만 명 넘게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분들이 다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가족하고 전화를 하면서도 북한 가족을 쉽게 한국으로 데려 못 오는 이유. 물론 국경의 차단이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얽혔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난관이 뭔줄 압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한류 열풍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만약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무조건 환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 첫째가 탈북민 중에 북한 가족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북한 가족이 묻게 되면 한국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는 나 중국에 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두 번째, 중국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민 가족 그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가족들을 데려올 때 가장 난 문제가 한국에 가서 하고 앤 처음에 못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만약 온다 해도 일단 중국까지 와라. 내가 뭘 줄게. 이렇게 올려서 중국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납치식으로 해서 너 이제 중국 왔으니까 다시 못 간다. 한국 와라.
내가 한국에 있다. 나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러고 들어오는 게 탈북민들의 방법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안에 한류 열풍이 아무리 드라마, 뭐 제품들 다양하게 열풍이 분다 해도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다. 이 부분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보관계가 상당히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수 없이 유튜브에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이래서 좋네요. 어디서 제안도 안 받고. 정말 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박였던 내용이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한국 분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반드시 저는 해줘야 된다는 제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자 가족들을 데려올 때, 현재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이 말을 겉으로 말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우,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야야야, 대한민국 쌀밥 먹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런 오해가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실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민감했고,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악플이 달릴지. 네.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저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 반세기가 넘은 분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반세기 넘는 동안에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북한 정권의 교육하에 오직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교육을 받았을 뿐이지 한 민족이라는 교육보다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교육이 우선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남조선 괴뢰도당이 미제 침략자들과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의 동족 살생을 진행했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대에서 6.25 전쟁 진실을 한국 와서 알고 충격에 빠졌던 그 내용 방송할 때 제가 북한의 세뇌 교육대에서 얘기 드렸죠. 세뇌교육은 정말로 무서워요. 정말로 어느 정도로 무서웠나요? 제가 한국 들어오는 날이 2009년 6월 4일이었습니다. 근데 6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보천보 날이라고 북한의 교과서에, 혁명 역사 교과서에 6월 4일, 김일성이가 보천보라는 곳에서 첫 한일 무장투쟁의 그 불씨로 일으키면서 한일 유격대를 창건했고 그 보천보의 첫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허헌과 지지를 받으면서 김일성 만세가 거기서 나왔고 그 보천보 횃불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일성 생일 일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혁명 역사를 배운 날짜가 인천공항에 발을 딱 내려서면서 인천공항에 발을 들어섰는데 내 2초도 안 돼요. 우리 기수 그 같이 들어온 그 친구가 야 어떡하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할까? 야 오늘 보천보 날이다 야. 근데 우리는 지금 남조선에 와 있다. 어떡하니? 무서워라. 야, 그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야, 그거 하필,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 머릿속에 기억 나는 거 어떡해. 그 기억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진짜 이제 보니까 오늘이 보천보 날이네. 아, 진짜, 야, 보천보 날이 우리는 지금 남조선에 와 있다.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 당시 우리 탈북민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뇌교육은 이래요. 무서워요. 그 세뇌교육이 쉽게 돌아선 거는 제가 6.25전쟁의 그 진실을 한국 와서 그 진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던 그 이상입니다. 통일이 만약 됐을 때 북한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선 사람들, 북한이 오직 자폭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되는 특수부대 요원들, 북한 상위 퍼센트들, 북한의 그 오랜 충직한 북한 당원들, 학자들, 인테리들, 공무원들, 보안원들, 보위원들,
통일이라는 거 어느 순간에 냈을 때 정말 그들의 인식이 한순간에 바뀔까요? 무작정 한국을 환영할까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는 문제와 한국이라는 남조선이라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착오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정권, 현 정권에 대한 분노, 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저 정권이 붕괴되어야 된다라는 인식, 아 그러자면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와 남조선이라는 정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조선에 대한 모든 걸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 왜 이걸 다른 문제로 봐야 되냐? 그 사례로 본다면 앞에서 말했던 탈북민 가족들 그리고 탈북민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현재 탈북민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한류 드라마와 한류 제품을 좋아하는 한류 열풍의 문제는 신기하다, 재밌다 라고 할 뿐 쓰는데 편리하다, 아 이거 쓰면 조금 멋지게 보이네 라는 데까지만입니다. 이념이 거기서 바뀌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야 북한에 이전 한류 열풍 불었으면 야 통일이 되면 뭐 우리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그날 지적했던 첫째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역 물자가 들어갔을 때 한국을 무작정 환영할 것인가 겉으로는 웃는데 돌아서선 남조선 괴뢰조당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이념의 문제. 북한의 오래된 세뇌 교육의 이념의 문제. 특히 6.25전쟁 문제 가지고 이제 북한 대학생들하고 한국 대학생들 다투는 일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된다입니다. 북한 학생들이 6.25전쟁이 갖고 있는 상당한 그 북한의 교육의 그 지식. 나는 6.25전쟁 돼서 공부 잘했어. 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6.25전쟁에 아, 6.25전쟁 그래 6.25전쟁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6.25전쟁이 1950년 새벽 4시 일요일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구체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이념의 교육 문제 이 이념의 사상 문제가 먼저 바뀌어야 이제 통일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일 대박론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문제도 이 이념의 문제에 동조가 안 되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 문제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과연 붕괴됐을 때 또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 과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다른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저하고 한번 좀 논쟁을 하고 싶은 분들 토론을 하고 싶은 분들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상관없으니까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리시고 아, 시청 시간이나 시청 조회수는 상당히 몇천 건이 이미 넘었는데 유튜브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넘었는데 구독은 거진 90%가 구독을 안 누르고 가시더라고요. 저 좀 힘 좀 나게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이 이제 겨우 1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 100명 넘었는데 참 숨차네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